있고 했다니까 괜찮을 거야. 작은 아버지 마음이지 뭐. 계세요? 아니 자네. 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아 저 이제 제가 바다 낚시를 가서 고기를 좀 잡았는데요. 선생님 드시라고 좀 갖고 왔어요. 아유, 그냥 이놈 살아서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거죠. 보세요 이놈이. 아니, 자네가 이걸 낚시로 잡은 거란 말이야? 이게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건가? 아유 그럼. 아 내가 이놈 잡으려고 밤새서 그냥 얼굴이 다 얼었는데. 그런 거 수산시장 가면 다 파는데. 잡았으면 잡았다고 믿어야지. 응? 자네. 예. 여기다 두고 그 방에 돌아봐. 시작해요. 네. 이걸 여기다 두고 가시면 저보고 어쩌라고요. 저 정숙 씨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. 제가 회 뜨고 매운탕 끓이고 다 할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. 네. 저기 그럼 이거 여기요. 아 예예예. 예. 일찍 오셨네요. 예, 몸이 좀 안 좋았어요. 나선이는요? 오늘 친구네 간다고 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. 나선이 갈 만한 친구 집에 전화 좀 해봐 주세요. 그럴게요. 네가 수연애미한테 와도 나정이는 네 핏줄이니까 같이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? 나는 우리 나정이 여기 저렇게 두고는 못 산다. 대수야. 아빠가 할머니한테 가면 나도 가야 돼? 난 엄마 옆에 있을 거야. 그냥 거기서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어머니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? 수연이는요? 수연이하고 저는요? 이제 만난 그 사람 없는 데는 이대로 살라고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말씀하세요. 할머니. 아이고 나정이가 어떻게 할머니 집에 전화를 다 했어? 나 할머니 집에 데려갈 거예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하대? 아빠랑 엄마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. 할머니 저 그냥 엄마랑 살래요. 저 데려가지 마세요 할머니. 아유 그래 나정아 할미가 그런 말 한 거는 아유 저 나정아 너 지금 집에 있는 거냐? 내 할미가 가서 나 집에 있기 싫어요. 아유 뭐야? 아유 그래 할머니가 잘못했다. 할미가 잘못했어. 그럼 할머니 나 우리 집에서 그냥 살게 해주실 거죠? 그래 그래 할머니가 다 알았으니까 할머니가 너한테 그리로 갈게. 그래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그래 그래 그럼 어딘지 알지. 그래 할머니가 그리로 갈게. 기다려. 네, 어머니 아니 어디 가시게요? 나 나정이한테 가는 거니까 나오지 마라. 어머니!
이번 임용 계약 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일. 장이사, 결국에는 사장님까지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회사를 장악하는 게 장이사 목표니까요. 진우야, 장할아버지 이대로 물러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우리 나정이 어쩌냐? 우리 나정이 어떡해? 나정이, 나정이, 언제부터 그 애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끔찍한 손 쥐었어요? 그래, 우리 새끼 못 보고는 못 산다. 네가 싫다고 그래도 보고 살아야겠어. 어떻게 제 마음은, 제 마음은 어떻게 생각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? 나한테 빨리 와. 당신 옆에 이렇게 있는데 불안한 느낌 받는 거 싫어요, 뭐. 나 당신한테 돌아갈 거야.